사실 올해에도 해외에서 저스틴 팀버레이크나 비욘세 등등 많은 분들이 이 무대에 서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게 바로 이분들 때문에 저희가 안 된다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그분이 누구시길래요? 자, 더 이상 아이돌 그룹이 아닙니다. 강한 남자로 돌아온 다섯 명의 퍼펙트 가이즈 SS501 화려한 무대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2006 MDKM 뮤직 페스티벌 댄스 부문 시상회입니다. 시상회는 국민 새 신랑 강호동 씨와 전년도 MKM의 굿레이디 김아중 씨입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호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아중입니다. 그러면 2006년 MDKM 뮤직 페스티벌 댄스 부문 최우수사 후보장을 보시죠. 댄스 부문 거북이 비행기 더블에서 보면 스노우피 동방신기 오우상상 비 I'm coming 슈퍼주니어 되는 것 같은데요. 후보가 모두 쟁쟁한데요. 그럼 강호동 씨가 발표해 주실까요? 예, 다시 한번 진짜 그 야,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뭐 방송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을 모시고 방송을 해본 게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MDKM 뮤직 페스티벌 정말 대단합니다. 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 MDKM 뮤직 페스티벌 댄스 부부 최우수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오! 2006년 MDKM 뮤직 페스티벌 댄스 부부 최우수상 축하합니다! 더블에서 공일의 서프리즈! 네, 방금 전에 로컬의 스키전 환상의 퍼포먼스를 선사한 네, 더블에서 공일이 댄스 그룹 곡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언론 1집 앨범을 통해서 대한 강좌로 발신한 더블에서 공일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지난해 예, 큰 상을 받았는데 올해도 역시 아주 큰 상을 받게 됐네요. 자, WS01 대표로 한 분만 수상 소감을 해주시죠. 아, 예, 일단 댄스 부문 수상이라 굉장히 당황스럽긴 한데요. 이 댄스 부문 정말로 춤을 잘 춰서가 아니라 더욱더 밝은 음악 하라고 지치는 상인 줄 알고 열심히 하겠고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런 상입니다. 네, 아, 이렇게 기대도 안 했는데 상 받아갖고 정말 기분 좋고요. 사장님을 비롯한 이 모든 영광을 트리플S 여러분들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